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쉬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열로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의 증폭된 진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문수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오늘 차량은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몇 년씩 이라고 했죠? 14년씩이고 키로수는 이제 17만. 여기에 70km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보시고요. 이 차량이 저희가 4월달이었죠, 사장님? 네. 4월달에 라파 플러스 원 승용차형 5개하고 플러스 접지 표준형 하나하고 무동력 터보 흡기 하나, 배기 하나만 하셨다가 지금이 7월, 오늘이 20일입니다. 오늘 또 저희 영상 좀 보시다가 업그레이드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찾아와 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런 그대로 내비두고 라파 플러스 대용량 3개 추가하고요. 그리고 또 고스트웨어 60호 차량일 겁니다. 60호 차량이고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3개, 그러니까 한 세트 반 추가 장착해서 최종적으로 이 차량은 한 130% 세팅값 됩니다. 그래서 고속을 좀 즐기시는 부분이어가지고 라파 플러스 2하고 고스트웨어도 다 추가 장착을 했고요. 자, 지금 엑셀 한번 떼보세요. 빨간불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언덕도 한번 쳐보고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 때 그 저 언덕 밑에서 터널 들어가기 전에 좀 많이 밟을 수 있거든요. 120이든 130이든 한번 밟아보세요. 차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걸 느끼면서 타세요. 지금 저희 기술대표가 장착하고 테스트행을 갔다 왔는데 이 차량에 무동력 터보 회오리 중통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저속 구간은 약간 답답한 게 살짝 생길 수는 있지만 100km 이상 다닐 때 치는 맛이 확실히 틀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고개 조심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거보다는 나는 저속도 좀 속도감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중통을 빼면 되는 거고 사장님이 그건 편하게 결정하시면 돼요. 네. 네네. 기아 변속은 상당히 부드러워졌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라파 플러스 2의 그 성능은 아니 더 올라갈게 직진인데 저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그 성능은 고속주행 150, 160, 140, 150, 160 딱 밟게 되면 코너링도 좋아지고요. 차가 쫙 깔려서 쫙 가는 맛이 나요. 그것도 한번 밟을 일 있으면 밟으셔서 느껴보시면 되고요. 네. 언덕에서 밟아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힘을 좀 쓰는 게 전보다 나아졌나요? 네, 좀 많네요. 그죠? 일단, 지금 오늘 세팅 값에서 100% 이게 좋아지려면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타면서 좋아지는데, 갑자기 일주일 있다가도 힘이 더 좋아지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저희 제품들은 한 달 있다가도 갑자기 차가 좋아지기도 해요. 그런 걸 한번 느끼세요. 지금 이미 이건 스파크인데, 힘은 잘 쓰고 있어요. 지금 130% 세팅 값인데, 이걸 찍으면 과속이 걸리는데 110km, 120km인데도 엑셀이 좀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오히려 엑셀 저기서 또 뗐어요. 그죠? 네. 계속 밀고 가요. 저 언덕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그 탄력주행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1차적으로 장착을 해보셔서 그걸 잘 이용하시면서 운전하시네요. 보니까. 예. 처음에 오실 때 3단에서 4단 바뀌는 게 안 넘어갔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안 넘어갔어요. 근데 저희 거 하고 난 다음에 싹 좋아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타보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더 좀 더 좋아지고 싶어서 업그레이드하러 또 오신 거예요. 그렇지, 뭐 네. 승리한 차가 좀 더 그리고 나중에는 사장님이 만약에 차를 바꾸게 되면 지금 세팅한 것도 어느 차종이든 다 옮겨 달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이고. 차 바꾸면 못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 네. 속도 올라가는 게 틀리구나. 저 고스트웨어를 달게 되면 가속력이 빨리 붙어요. 지금 엑셀 뛰셨죠? 네. 속도계기 보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확실히 탄력주행은 운전 잘 이용하시네요. 저 밑에 더 내려가서 빨간 신호등 지나가서 지나가세요? 네, 지나가서 유턴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사장님 지금 말씀 별로 안 하시는데 지금 바로 그러셨죠. 엑셀 떼는데도 막 간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바뀌어요 차가. 저희 거는 추가 장착하면 할수록 차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이미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들을 다 설치하신 거예요. 다 설치해서 한 130% 세팅값 된 거고, 사실은 추가하면 할수록 또 더 탈 수도 있는데 저는 권하지 않아요. 사장님이 늦게 타시다가 더 좋아지고 싶으면 또 조금 더 하면 또 재밌어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그 E2ID라고 새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건 너무 고단가다 보니까 사장님한테 제가 권하지 않아요. 영상을 계속 보다가 하고 싶은 대로 오셔서 지금 장착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뭐 사장님 영상 보다가 해보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약은 꼭 하고 오셔야 돼요. 오늘 전화 주시고 오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차가 더 조용해진 것 같지 않아요? 시동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모를 정도인데? 드라이버에 들어가 있는데도? 네, 그런 건데 이게 네. 갑자기 소리 셌다 안 셌다는 건 모르는 건데. 아,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차량 상태, 그 차량 점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타보시다가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것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데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기술 대표가 아 그럴 땐 뭘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혼자 카센터 쭉 가셔가지고 이거 좀 점검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엄한 거 막 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쭉 밟아보세요. 한번 힘 써보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속에 저속 60에서 80 구간 좀 우리 기술 대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좀 무거움감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때요? 네, 좀 그냥 그 주변 좀 속도가 좀 그러면은 가셔서 중턱 거 빼자고요. 어때요? 사장님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서 한번 쭉 밟아보시고 수월할 수 있으면 해보시면서 쭉 나가봐요. 112든 120이든 130이든 하면서 아 차들이 많네. 지금 이 탄력 받으면 기가 막히게 나가요. 그 중통에 들어가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차가 너무 많아. 차가 너무 많네. 오히려 사장님은 지금 거의 출퇴근이 장거리 중이 많은 거잖아요. 120km 이상 밟을 때도 많아요. 아, 더 밟아요? 그러면 고속을 많이 타시는 편이면 제가 봤을 땐 타고 가는 게 맞고요. 중턱에 하는 게 맞고. 조금, 그래도 저속 구간이, 내가 저속 구간이 요 정도 하면 또 괜찮다. 그런데 고속 많이 밟으니까 요 정도 될 것 같다. 그럼 요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도 저속 구간에도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은 중턱 거 빼면 돼요. 사장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들어가셔서. 역시 우리 김 대표가 정확하게 테스트 주행하고 나서 증상이 틀려진 거를 얘기해 준 거니까 사장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저 밑에 70km만 있고요. 아니요, 계속 치지 마세요. 이거 70차선 맞습니다. 1차선으로 계속 내려가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사장님도 그때도 그랬지만 말씀이 좀 별로 없으셔서 영상은 좀 재미가 없어요. 대정적이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이고 이해합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나요? 그래도 사장님이 느끼시는 대로 저희는 영상을 찍고 그렇게 촬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 있어도 상관없겠는 사장님이 밟는 스타일이어서. 잘 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속도를 내는 차가 스파크랍니다. 그냥 밟는 대로 쭉쭉 밉니다. 모든 차를 다 제끼고 있습니다. 고속에서 좋은데요?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아, 사장님 많이 밟으시는구나. 쭉 한번 해봐요. 카메라 없어요. 첫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 또 추가 정착하시러 일부러 먼 곳 이곳까지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효과 보시고 뭐 불편한 거 있거나 뭐 차 좀 뭐 이런 거 있거나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희가 사장님 그 네, 여기 유턴 맞습니다. 어드바이스 다 해드릴 테니까요. 네, 들어가서 이제 그 결정만 하시고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